자, 지금부터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AWS의 인프라를 제어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검색을 좀 해볼 건데요. AWS SDK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그 중에서도 Node.js 자, 요 정도로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요런 웹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중에서 개발자 안내서라고 되어 있는 것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자, 여러분이 Node.js에서 이 AWS의 SDK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 작업이 여기 보이는데요. 자, 우선 installing with npm이라고 되어 있는 것에 있는 이 명령을 먼저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개발 환경을 미리 갖춰 놨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개발 환경을 지금 안 가지고 있는 상태면 제가 만든 이 수업 부록 중에 여기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 Node.js 실습 환경 구축이라고 하는 저희 수업이 있을 겁니다. 그걸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수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제가 준비한 환경에 요 명령을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저는 otp라는 디렉토리 밑에 o2라는 그 디렉토리를 만들어 놨고요. 그 안에는 기본적으로 웹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Node.js의 프레임워크 중에 express라고 하는 것을 이미 설치해 놨고 아주 간단한 형태의 hello world로 화면에 출력하는 app.js라는 파일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서 sudo node-app.js라고 하고 이 인스턴스의 IP로 접속을 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Hello World가 출력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준비해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할 거예요. 자, 여기에 보니까 npm install aws sdk라는 명령을 실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npm install 이렇게 아이고, 두 번 됐네요. 자, 다시요. 자, 이렇게 하고 Save라고 하면 제가 지금 설치하고 있는 AWS SDK가 package.json에 기록이 돼서 나중에 이제 다른 이 프로젝트를 다른 시스템 구축할 때도 훨씬 더 편리해지는 그런 장점이 있는 기능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됐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AWS require라는 걸 통해서 이 AWS의 그 뭐랄까요? 그 include를 이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와서 사용할 수 있는 AWS라는 변수에 담겨 있는 저 객체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sudo vi 그리고 app.js로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AWS라는 변수를 통해서 AWS의 인프라를 제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를 맞춘 겁니다. 자, 그럼 이 매뉴얼로 다시 돌아왔더니 configure.sdk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네요.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SDK를 그냥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configuration object라는 것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global configuration, 즉 aws.config라는 것을 사용하는 방법과 그리고 passing extra configuration to a service object라고 해서 여기서 얘기한 서비스는 AWS의 서비스들을 의미합니다. 이를테면 S3, EC2,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런 각각의 서비스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서비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첫 번째 1번은 1번을 통해서 우리가 환경 설정을 하게 되면 모든 서비스에 다 적용되는 글로벌한 전체적인 세팅을 하는 것이고 2번은 각각의 서비스별로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번은 이 모든 그 AWS의 인프라를 제어하는 그 명령어들을 예를 들면 서울 쪽에 있는 인프라를 대상으로 해서 실행되게 하는 것이 1번이고 2번은 그 중에 어떤 특정한 서비스 예를 들면 S3는 1번 또 RDS는 뭐 서울 또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다이나모 DB 같은 경우는 미국 뭐 이런 식으로 이 설정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예, 각각의 서비스별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 2번입니다. 자, 그래서 글로벌 설정을 하는 부분은
주로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을 한다는 건데, 요건 이제 그 ID 패스워드와 관련된 것이고, 또 지역에 대한 정보라든지 기타 등등의 것들이 이 AWS config, 즉 전역 설정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 보니까, 자, 여기에 setting AWS credentials라고 되어 있죠. 자, credential은 자격 증명이란 뜻인데, 어떤 사람이, 즉 우리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이 그 동작할 때 AWS에서 인증을 해야겠죠. 아무나 실행할 수 있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이 AWS의 인프라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증명해야 됩니다. 바로 그 증명하는 것이 credentials인데요. 여기 적혀 있는 거로는 총 다섯 가지의 그 증명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loaded from IAM roles for Amazon EC2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의 그 애플리케이션, 즉 Node.js 애플리케이션이 AWS EC2 인스턴스 위에서 동작하는 상황이라면 1번이 가장 권장되는, 가장 안전한 방식입니다. 요건 이제 IAM이라는 AWS에서의 그 사용자 그 인증을 관리하는 시스템에다가 여러분이 롤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롤이 하는 역할은 예를 들면 EC2를 제어하는 롤, 역할, 또는 S3를 제어하는 역할, 뭐 이러한 것들을 이제 롤이라고 하는 걸 통해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걸 지정해 놓고 여러분이 EC2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그 인스턴스의 롤을 여러분이 지정해 주시면 ID나 패스워드 같은 정보가 없이도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한 거죠. ID 패스워드를 적을 필요가 없으니까. 자, 그런데 항상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꼭 EC2에서 인프라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 컴퓨터에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시스템일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나머지 방법을 쓰는데요. 예, 그 다음에 나오는 방법은 자신의 홈 디렉토리 밑에다가 .aws란 디렉토리를 만들고 credentials라고 하는 약속되어 있는 파일을 만들어 두면 이 SDK가 동작할 때저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서 저 파일이 있다면 저기에 적혀 있는 ID와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AWS를 사용하게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예, 그 밑에 것들은 뭐 환경 별승을 이용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뭐 JSON 파일을 따로 만들어서 그것을 이 Node.js가 읽어서 사용하는 방법. 5번은 코드를 직접 하드코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중에서 일단은 저는 2번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걸 하는 방법은 밑으로 쭉 내려가 보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자신의 홈 디렉토리 밑에 AWS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고 credential이라고 하는 파일을 생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죠. 자, 여기서 나가서 저는 mkdir 그리고 이건 자신의 홈 디렉토리란 뜻이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AWS 그 다음에 vi AWS 밑에 credentials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credentials의 어떤 설정 요거를 요 템플릿을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your access key와 your secret access key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자, AWS의 IAM이라는 서비스를 찾아보세요. Security and Identity로 카테고리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들어가서 유저스로 간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새로운 사용자를 추가할게요. Node.js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generate an access key for each user를 확인하시고 create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Node.js라고 하는 사용자는 access key가 이거고 security access key가 이거라고 되어 있죠. 위에 key ID, 밑에 key password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걸 카피해서 여기다가 이제 붙여넣기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붙여넣기 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요 값도 카피해서 붙여넣기 합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아이디와 패스워드에 해당되는 키를 보여드렸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소홀하게 관리하면 된다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이거 잘못 관리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절대 노출시키면 안 돼요. 저는 이제 강의 끝나면 바로 저 유저를 지워버릴 거기 때문에 저는 상관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파일을 저장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의 애플리케이션이 구동할 때 저 파일을 읽도록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기에 있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팅을 좀 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Common Examples라는 것을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Common Examples는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여주는 거니까 이걸 통해서 기본적인 사용법에 대한 예제를 좀 보시고 감을 잡은 다음에 자신이 제어하고자 하는 대상을 API 문서를 통해서 찾아서 자세하게 연구를 좀 해봐야겠죠. 자, 여기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 Node.js를 제어할 때는 이런 식으로 그 SDK를 읽어오면 된다는 것과 그리고 밑에 보니까 여러분한테 aws.config의 리전이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통해서 어떤 지역을 제어할 것인지를 세팅하라고 되어 있네요. 예, 그래서 코드를 카피해서 요것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리존은 지역이죠. 즉 어느 지역의 인프라를 제어할 것이냐 라는 것인데 저 부분은 여기다 뭘 써야 될지 애매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서울의 인프라를 쓰고 싶다. 그럼 여기다 서울이라고 그냥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은 정식 명칭, 기술적인 명칭이 무엇인지를 아셔야죠. 그래서 AWS region, 지역의 이름의 리스트를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보니까 AWS regions and endpoints라고 되어 있네요. 자, 클릭해서 들어가서 여기에서 EC2를 찾아보시면 이런 게 보여요. 자, 그 중에서 np-north-east-2라고 되어 있네요. 저 명칭을 쓰라는 뜻입니다. 이걸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코드를 보니까 basic example, 요거는 S3를 쓸 때는 이렇게 쓰라는 뜻이네요. 아,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요걸 참조해서 아,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EC2를 여러분이 제어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형식을 보니까 EC2를 제어하고 싶을 때는 aws.ec2라고 하는 함수를 생성자로 해서 EC2라는 객체를 만들었고 자, 여기 있는 S3를 보니까 S3 역시도 AWS의 프로퍼티로 존재하는 S3라는 함수를 new로 호출했더니 S3의 그 객체가 나온다 라는 것을 보고 아, 형식을 여러분들이 좀 익히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형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제어하는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니까 API docs라고 되어 있네요. 요걸 클릭하시거나 요걸 클릭합시다 그냥. 그러면 AWS SDK for JavaScript라고 되어 있는 페이지로 갑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제어하고자 하는 것은 EC2니까 EC2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EC2를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에 대한 예제가 있는데 여기 있는 예제처럼 우선 객체를 만드는 법부터 카피해서 여기다가 적용을 했습니다. 즉,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EC2의 객체가 생성이 돼서 그 객체를 통해서 뭔가를 제어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 정도를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서 이 중에서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현재 제가 생성한 EC2 인스턴스들의 목록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describe 그리고 instances 역시 있네요. 자, 이건 어떻게 찾냐면
저는 알고 있으니까 금방 이렇게 찾은 것이고 여러분의 이름을 쭉 보면서 추정을 하셔야죠. 아, 요게 어떤 기능이겠다. 요건 어떤 기능이겠다. 그런 식으로 좁혀가면서 문제를 해결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검색 같은 걸 통해서 해결하셔야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예제 코드처럼 ec2.describe instances 그리고 첫 번째는 파라미터를 넣으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저는 여기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에 요 라우팅하는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서 반응하는 거기에다 코드를 짜도 되겠지만 일단은 테스트용으로 라우팅 바깥쪽에다가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EC2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코드를 보니까 describe instances 그리고 첫 번째 인자로는 파람을 받네요. 자, 여기 있는 이 파람인데 뭐 딱 보니까 일단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객체니까 이렇게 해서 비어있는 객체를 첫 번째 인자로 주고 그리고 function 첫 번째 인자는 error 두 번째는 데이터네요. 그러면 function data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자, 그리고 console log data 그 다음에 node app.js하고 엔터를 쳐볼게요. 자, 이렇게 하니까 에러가 뜨네요. 에러가 뜨는 이유는 지금 제가 80포트 아, 그러지 말고 app.js에서 지금 이 부분 서버에 접속하는 이 부분 앞에다가 여러분도 저처럼 주석 처리를 해버리세요. 그러면 서버에 접속을 안 할 테니까 좀 더 편해지죠. 자, 지금 시도를 했는데 null이 나왔어요. null 아무것도 없다. 저는 분명히 AWS의 EC2 인스턴스 하나를 만들어 놨거든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거. 자, 그러면 다시 app.js를 하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console log에 error라고 하는 첫 번째 인자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행. 실행을 해보니까 에러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You are not authorized to perform this operati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시도하고 있는 EC2 인스턴스의 목록을 가져오는 그 오퍼레이션이 authorized 즉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생성한 그 이 유저 있잖아요. Node.js라는 이 유저는 현재 아무런 권한이 없는 그냥 사용자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클로즈를 해서 여기에서 Node.js를 클릭한 다음에 퍼미션으로 가서 attach policy에서 Amazon EC2 full access 라고 해서 EC2가 가지고 있는 제가 EC2로 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Node.js라고 하는 저 사용자에게 attach policy를 하겠습니다. 주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Node.js app.php라고 했더니 자, 보시는 것처럼 어떤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바로 제가 만든 인스턴스들의 목록을 AWS에서 제공해줬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Node.js가 화면에 출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만약에 이러한 것을 웹을 통해서 출력한다. 물론 요건 이제 웹을 통해서 할 이유는 별로 없죠. 자, 그러면 vi-app.js라고 해서 이 밑에 주석 처리한 요 코드들을 다 해제하고 그리고 사용자가 EC2로 접속하면 사용자가 접속한 그 여기 있는 요 코드를 저는 여기로 빼고 그리고 자, 요거를 JSON이라고 하면 같은 자바스크립트이기 때문에
저기 있는 저 데이터에 담겨 있는 그 인스턴스들의 목록을 저는 바로 웹을 통해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sudo nano, 아니 sudo node app.js enter connected 80번 포트라고 나오네요. 자, 그럼 한번 접속을 한번 시도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 EC2 엔터를 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JSON이 웹을 통해서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뭐, 이건 전혀 실용적인 예제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AWS의 인프라를 프로그래밍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본 겁니다. 자, 고생하셨고, 여기까지 수업하겠습니다. 나머지 각각의 서비스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제 별도의 수업을 통해서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수업에서 필요하면 예, 추가로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